9월이 쾌청한 날씨를 남기고 가나 봅니다. 구름이 많겠으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더위가 주춤해서 전날보단 덥지 않은 날이 되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적은 양의 비가 시원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다 정보 보시죠. 지역별 고고조입니다. 인천에서 물이 가장 높게 차오를 때 720cm가 되겠고요. 군산 556cm, 목포 360cm로 예상됩니다. 6월의 문턱 앞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6월의 평년 수온까지 도달했는데요. 황해는 약 15도가 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17에서 20도, 동해안은 1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냉수대가 발생한 동해 중부 앞바다에선 아직 14도에 머무른다는 점 참고하시죠. 파고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강풍이 불기 때문에 2.5m까지도 일겠고요. 그 밖의 해역은 1m를 밑돌겠습니다. 조류 보시죠. 소조기가 물러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흐름 보이지 않습니다. 최강유속이 성모수도에서 2.4노트, 선수만 2.5노트, 경풍도 북방 1.4노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목포항의 항만해양지수 보겠습니다. 해방이 대체로 안정됐기 때문에 목포항도 평온하겠습니다. 다만 무더운 날씨만큼은 대비하신 상태로 입출항하시죠.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